우리 엄마가 간식 안 줘? 그랬어? 귀엽고 사랑스럽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집 막내. 하지만 이건 몰랐을걸?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은 약 571만 가구.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해 올해는 5조 8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웠다가는 예상치 못한 일로 고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한 스브스 뉴스 프로젝트, 일명 반려동물에 대한 환상을 깨드립니다. 지난 열흘간 스브스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반려인들의 생생한 현실 양육기를 제보받았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우리 가족이지만 가끔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번, 뭐든지 망가뜨린다.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거나 갈거나 쪼는 버릇을 가진 동물은 특히 많습니다. 이가 가려워서 불만의 표현으로 또는 그냥 재미로 물건을 망가뜨리죠. 위험하거나 귀중한 물건은 꼭 치워둬야 해요. 2번, 경제적인 여유는 필수. 마음으로나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약 16만 원. 사료, 배변 패드와 같은 기본 용품부터 특히 한 번씩 아플 때 드는 병원비는 사람보다 비싸기로 유명하죠. 한 달에 고정 지출만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고요. 한 번에 병원비를 제일 많이 지출했을 때가 85만 원인가? 특히 앵무새, 햄스터와 같은 희귀 동물의 경우 진료를 봐주는 동물병원이 많지 않아 몇 시간씩 차로 이동을 해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매달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들여 반려동물을 키울 준비가 돼 있는지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번, 우리가 잘 몰랐던 동물의 특성. 동물이니까 당연히 털이 빠집니다. 동물이니까 당연히 배변활동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상상 이상일 수도 있어요. 한 이 정도? 배변훈련이 제대로 안 된 반려동물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대소변을 치워야 해요. 귀가 약한 분들은 정말 힘들답니다. 동물 특유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울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강는 소리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위의 것들을 모두 감당할 준비가 되셨다고요? 마지막으로 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뽑아준 힘든 순간이 남아있어요. 바로 이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순간이 평생토록 이어질 것만 같지만 언젠가 그들을 떠나보낼 때가 찾아와요. 이별을 준비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달라는 조언도 많았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건 굳이 살아가면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별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겪어보니까 더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강아지를 보내면서 반려동물 이상의 그 이름으로 가족들한테 의미 있는 친구였구나 많이 생각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이런 모습까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꼭 필요하죠. 정말 이 모든 순간까지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